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 회장입니다. 벌써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7월 7일이에요. 7월 7일. 좋네요. 7월 7일 목요일인데, 뭔가 좀 기분이 설레이는데, 세븐, 럭키 세븐. 하여튼, 1교시 6시니까 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주가가 좀또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오를 수도 있어요.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미국장 오른다 해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미국장 또 빠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 그때마다 약간의 좀 있어요. 차이가 있더라고. 나 유독실이 한국장이 좀 약간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 그 코스피, 코스닥이 좀 안타까워. 그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공매도가 좀 판이 치다 보니까 공매도 때문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요인들이. 지금 뭐 동학개미들이 그 최애가 뭐예요? 최애.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 주식이 뭡니까? 최애 주식.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내리막길을 갖는 거야. 계속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보면은 어디가 바닥입니까? 지합니까?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가 6월 30일 5만 7천원, 7천원이죠. 거래를 마치면서 연초 이후 하락률이 벌써 27.48%랍니다. 27.48%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 하락률 21.95%. 21.95%보다도 낙폭이 큰 거야. 낙폭이 크고, 6월 들어서 벌써 52주 신저가다. 52주 신저가. 이렇게 기록을 계속 여러 차례 썼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 삼성전자 주가가 그 부진한 이유, 부진한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합니다.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그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계속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여기 또 거시경제 환경이 우호적이지가 않아.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뭐 IT 제품 수요 둔화, 뭐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경기 침체. IT 제품 수요 둔화. 시장 조사업체도 그래요. 보면은 삼성의 2분기 재고 그 회전 일수는 평균 한 94일 정도 봅니다. 94일. 예년보다 약 2주 늘었어. 2주. 2주 늘었다. 그 재고 회전 일수가 가전제품 재고가 매출로 전환되기까지는 그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폰 역시 수요가 감소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역시 수요 감소할 것이다. 그 시장 조사업체 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3,500만 대 줄었습니다. 3,500만 대 줄어가지고 13억 5,700만 대예요. 13억 5,700만 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역시 하락할 것 같아. 메모리도 하락할 것 같다. 그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 있어요. 트렌드포스. 이 3분기에 보니까 그 D램이 있어요. D램. 이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3에서 8% 정도 가량 조금 뭐 빠질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D램이 빠질 것 같고, 낸드 플래시 0에서 5% 정도 좀 하락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게는 5% 빠진다는 거죠. 많게는 낸드는 5% 빠질 것 같고, D램은 한8% 정도 빠지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전망 좋지 않다. 역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2분기 매출이 그 직전 분기 대비 2% 감소를 해가지고 76조 1000억 정도 기록할 것 같아요. 76조 1000억. 영업이익 예상치가 14조 3000억. 그래서 직전 분기 대비 2% 증가한 금액인데, 당초 증감고에서 제시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15조 2000억이에요. 이것보다도 적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그 수요 부진과 가격이 하락하고, 그 세트 부분이죠. 세트 부분 출하량 감소, 그리고 원가 부담이 약간 지속되고 있고, 연간 기준 봤을 때 실적도 당초 예상을 밑돌 것 같아. 실적도 당초 예상을 밑돌 것 같다.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하반기에는 상승하지 않겠나 봅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반기에 좀 상승할 것으로 약간 기대를 했는데,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약간 변하고 있어요. 변하다 보니까 수요 불확실성, 이 수요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다. 이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이나 상당히 치명적인 거죠. 그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내다 팔고 있어요. 계속 파는 거야. 현재 올해 들어서 6월 29일까지, 6월 29일까지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9조 원 정도 팔고 친 거야. 9조 원. 계속 판다. 9조 원. 쭉쭉쭉 팔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줄줄이 내리고 있는데, 6월 보니까 신한금투, KB증권, NH투자증권, 하이투자, 다올투자, 이베스투자, 하여튼 뭐 다양한 투자증권이 많아. 목표 주가를 내려잡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10만 전자 기대한다고 했는데, 의견이 있었는데, 6월 기준 목표 주가가 뭐 7만 4천 원에서 막 8만 9천 원 정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증권사도 목표 주가 낮춰 잡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금투에서 보니까 골드만삭스 뭐 10만 3천원에서 9만 원을 보고 있고, JP모건 10만 원에서 지금 보니까 8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어요. 노무라는 9만 원에서 4만 8천, 9만에서 4만 8천 정도, 8만 4천 원. 그렇게 각각 낮춰 잡았는데, 앞서 보고서를 낸그 맥쿼리죠. 맥쿼리 증권에서는 8만 5천 원. 모건스탠리 85,000원. 일단은 하여튼 8만원 중반으로 잡는 것 같아요. 8만원 중반. 그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상황이 그안 좋은데도 개인들은 그 여전히 삼성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 올해에 들어서 6월 29일까지 삼성은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종목 1등이야. 1등. 응? 1등이고. 이 기간 순매수 금액이 15조 원 가까이 돼요. 앞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0년, 그리고 21년에도 삼성은 연간 기준 개인 투자자 순매수 종목 1등이야. 두해 모두 삼성전자 우선주가 2위를 차지했고, 그 삼성전자 바닥이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냐? 어디가 바닥인지, 응? 어디가 바닥인지, 그리고 언제 반등할지 이게 궁금하겠죠. 어디가 바닥인지, 언제인지, 언제 반등할지. 전문가들은 그래요. 실적을 감안하면 주가 조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을 것이다 진단을 하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50조 원가량을 내는 그 실적 체력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너무 과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 매력이 돋보이는 구간에 진입을 했고, 현재 또 보니까 그 삼성전자 위기 관리 능력하고 산업 성장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매도 상태다. 과매도. 지금 PBR이 보니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D램 가격이 급락했던 2019년이죠. 그 기록한 저점 수준이에요. 주가 추가 하락 위험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판단되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거시경제 환경과 투자 심리 최악을 내달리고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그 안정화되지 못하고, 글로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거나 더 커지는 것이라고 보죠.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고, 18, 19년에 그 말이죠. PBR이 1.07배죠. 1.07배까지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실제 컨센서스에 비해서 PBR이 1.07배를 적용한 5만 3천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뭐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과거에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했을 때그 기록한 PBR을 토대로 저점을 예상해 볼수 있는데, 삼성전자 PBR은 2009년 1월에 1.17배, 21년에는 뭐 1.24배죠. 유럽 재정위기. 2016년 중국 신용위기 때는 0.94배까지 떨어지죠. 그 2018년 12월 미중 무역전쟁, 이때는 1.04배. 20년에는 그 3월에는 코로나19 1.08배를 이제 기록했어요. 과거에 그 주가 급락기 최저점 PBR 배수 평균치가 1.1배야, 1.1배. 그럼 PBR이 1.1배가 얼마냐? 한 5만 5천 원 정도 수준이 된 거죠. 그때 주가가 저점을 찍는다면은 6월 30일 종가 대비 추가 하락률은 한 3.5%다. 그래서 역대 최저치인 PBR 0.94배. 이 94배가 한 4만 7천 원인가 봐요. 그쪽에서 이제 최저점이 형성되면은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것은 한17.5% 정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3.5에서 17.5%까지 빠질 수 있다.
응?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 그럼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주가 반등 시점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말이 되지 않겠나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의 우려와 그 보복 소비 그 소유 수요, 그 수요가 이제 소멸 등으로 봤을 때 완성품과 부품 수요가 위축될 전망인데, 23년 상반기까지는 이익 감소를 예상해야 하고, 하지만 주가는 실적보다는 6개월가량 앞서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올해 말 반등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중국의 IT 수요 회복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경기 부양 효과하고 도시 봉쇄 해제에 따라서 중국 IT 수요 증감률, 이것이 이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중국 IT 수요 증감률은 메모리 반도체 주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지표인데, 삼성전자 주가가 그 베어마켓 밸리라죠. 베어마켓 랠리. 일단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약세장 속에서 주가가 일시 반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진입하는 트리거가 될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그 베어마켓 랠리에 진입을 하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역사적인 평균 PBR 그 1.5배 수준까지 반등할 거다. 1.5배. 1.5배면 대략 한 7만 5천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현재 주가 대비 약31% 뛸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주가는 저점 매수가 가능한 수준이지 않느냐? 뭐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 밖에 또 반도체 가격 안정화, 경기 둔화 우려와 금리 인상 리스크 등 그런 거시경제 그런 위험 해소가 약간 주가 반등 전제 조건이라는 그런 분석도 약간 설득력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빠른 반등은 쉽진 않겠지만은, 길게 보면은 여전히 유망한 투자처다. 이것들이 전문가들이 공통된 견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막대한 순현금, 건전한 잉여 현금 흐름, FCF 고려하면은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삼성전자 투자해야 할 때입니까? 빼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관망해야 할 때입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